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2022년 제2회 가스기사, 그죠? 가스안전관리 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러면 문제 61번. 가스의 종류와 용기 도색의 구분이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용기의 도색 편에서 보면, 그죠? 용기의 도색 편에서 보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나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겠다. 그러면 가스를 우리가 구별을 할때 의료용이다, 공업용이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죠? 의료용이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구별을 할 수가 있겠는가? 이것을 우리가 공업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중간에는 우리가 색깔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겠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것은 우리가 의료용이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업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는가? 암백산, 그죠? 암백산, 그 다음에 수주사, 그죠? 암백산, 수주사, 탄청아, 그 다음에 염갈헬, 그죠? 염갈헬, 그 다음에 기회탄, 아황, 아황, 흑질, 산록, 자해.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화암모니아, 요 암모니아를 가리키는 것이죠. 암모니아는 여기에 백색이다. 액화염소, 그죠? 액화염소, 염소가 여기에 있죠. 염소가 갈색이다. 그 다음에 의료용 헬륨이다. 헬륨은 여기에 의료용이죠. 그죠? 의료용 헬륨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의료용 헬륨이라고 하는 것은, 요것을 우리가 의료용 헬륨이라고 합니다. 의료용 헬륨 같은 경우에 갈색이 되는 것이죠. 갈색. 그 다음에 질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겠는가? 의료용 질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질소는 흑색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헬륨은 자색이 아니라 갈색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1번의 해답은 3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62번. 가스 시설에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한 사고 발생 시 규정상 도시가스 사업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한국가스안전공사하고 가스공사는 전혀 다른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가스안전공사, 이것은 우리가 공무원이죠, 공무원. 그죠? 공무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가스에 관련되어 있는 제품이라든지, 그죠? 가스를 우리가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기관이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되는 것이다. 사고 발생 후 얼마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를 해 주어야 되는가? 이것은 우리가 20일 이내에 통보를 해 주어야 되겠다. 그렇죠? 20일 이내에 통보를 해 주어야 되겠다. 자, 그 다음 63번. 독성가스 운반 차량의 뒷면에 완충 장치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요 충자라고 하는 것이 충격에 대한 개념이죠. 그죠? 여기에서 충자라고 하는 것이 충격에 대한 개념이고, 그죠? 충격을 뭐 시켜준단 말입니까? 완화시켜준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시면 되겠죠.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장치, 설치하는 범퍼의 설치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두께는 5mm 이상, 폭은 100mm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단답형의 형태로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눈에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4번 문제. 특수광학가스가 아닌 것은 디실란, 삼블라인, 액화알진, 그 다음에 이거 외에도, 그죠? 이거 외에도 뭐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하면 이 포스겐이 답이 됩니다. 포스겐. 이 포스겐이 아니라 우리가 포스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특수광학가스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 포스핀은 화학식으로 적었을 때 pH3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도 부르는가 하면 인화수소라고도 불러요. 인화수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그죠? 포스핀을 우리가 인화수소다. 그 다음에 디보레인이라든지, 그죠? 디보레인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삼블라인이라든지, 삼블라 질소, 삼블라인. 삼블라인이라든지 삼블화 질소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이 전부 특수 과학가스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거 외에도 또뭐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셀렌 화수소,
셀렌화 수소, 그죠? 그 다음에 또 게르만, 그죠? 게르만이라고 하는 가스가 있는 것이죠. 게르만이라든지, 그죠? 오브라비소라든지, 오브라인이라든지, 오블화, 오블화비소, 그죠? 오블화인. 자,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특수고압가스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특수고압가스에 대한 내용은 그 종류가 많이 나오죠, 그죠? 특수고압가스에 대한 내용은 종류가 많이 나오는데요. 자, 요 정도만 여러분께서 눈에 익혀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포스겐이라고 하면 우리가 화학식으로 적었을 때 포스겐이라고 하면 CO, Cl2라고 이렇게 적어내실 수가 있겠죠. 포스겐의 화학식은 CO, Cl2다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허용 농도가 TLV, TWA 기준으로 보면 이것이 우리가 0.1ppm입니다. 그죠? 우리가 배우는 가스 중에서는 독성이 가장 강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포스겐은 특수고압가스에 해당이 되지 않고 맹독성 가스에 해당이 되는 물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